안녕하세요. 크로플의 춧! 에셀입니다. 안녕! 오늘 저희가 준비한 크로플은요,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입니다. 이 찬양은요, 1897년 엘버트 심슨 목사님께서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.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만든 찬양이라고 합니다. 저는 이 찬양이 신나는 찬양이지만 가사를 보고 사실 운 적이 있어요. 이 찬양에 한 걸음 한 걸음, 이 가사가 왠지 되게 제가 힘들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그런 그림이 이렇게 팍 펼쳐지더라고요. 근데 사실 제 인생을 저 혼자 살다 보면 많이 버겁고 힘들겠지만, 그래, 이 가사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면 진짜 기쁜 일 아닌가?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 제 자신의 믿음을 좀 다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. 맞아요.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기뻐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 같아요. 어린아이 같은 모습일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요. 이 찬양을 부를 때 모두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밝게 순수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 찬양을 듣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마음껏 기쁘게 찬양하시길 바라고요. 느끼신 것들이 있다면 마음껏 댓글에 나눠주세요. 그러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들려드릴게요.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.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.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. 우리 주 걸어가신 발자취를 밝혔네.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. Yeah. 어린아이 같은 우리